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마스크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평상시에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마스크보다는 좀 중요한 일정이나 데이트 이럴 때 예쁘게 쓸 수 있는 마스크는 뭘까?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는 그런 영상이고요. 사실 저는 전까지도 무슨 마스크까지 예쁜 거 신경 써야 돼? 약간 이런 타입이었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는 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제 마음에 드는 마스크를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 오늘 마스크들은 모두 세부리형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코나 입부분 화장도 확실히 덜 지워지고 그리고 얼굴형도 예쁘게 잡아주는 거는 세부리형이 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마스크 아토 후레쉬 보건용 마스크 KF94 중형 흰색으로 구매를 해봤고 짜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끈이 이제 칼국수 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폭이 제가 이제 폭 길이를 다 한 번씩 재봤는데 요 폭은 12cm였어요. 좀 생각보다 넓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딱 착용을 했을 때 얘가 이제 넓어서 그런지 확실히 착용감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요 옆부분 턱 부분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핏만 봤을 때는 조금 별로인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 얼굴 굉장히 많이 덮이고 옆면까지 완전 착 가려져서 딱 봤을 때 너무 안 보인다는 느낌? 자, 다음은 마음 편히 보건용 마스크 KF94 M 사이즈 흰색으로 구매를 했는데 사실 요거는 딱 흰색으로 구매를 한 게 아니고 요거는 또 이제 체험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패키지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6가지가 세트입니다. 그거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체험해볼 수 있는 키트가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제가 이제 마스크를 찾아봤을 때 굉장히 좀 추천이 많았던 마스크였어요. 그리고 여기 가로 폭이 11.5cm여가지고 요것도 이렇게 좁지만은 않은 생각보다 넓은 그런 편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착용을 했을 때 굉장히 이게 동글동글한 그런 핏이에요. 이런 느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세 번째 시너텍스 마스크입니다. 짜잔, 요건데 사실 요거 지금 버려야 되는데 요것도 리뷰하려고 남겨놔가지고 얘는 패키지가 없습니다. 이게 화이트 S 사이즈, 이것도 KF94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을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딱 한눈에 봐도 여기 이렇게 귀끈 있죠? 좀 약간 일반적인 마스크랑 다르게 약간 면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처음 착용했을 때 조금 짱짱할 수 있는데 이걸 살짝 늘려서 해주면 진짜 굉장히 편합니다. 귀가 별로 아픈 느낌이 별로 없고 이게 되게 얇아요. 그래가지고 딱 만졌을 때 KF94 안 같은데? 이런 느낌 들 정도로 굉장히 얇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폭 길이 재봤을 때 요거는 9.5cm였습니다. 이렇게 착용했을 때 이렇게 굉장히 슬림해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거 이제 세부리형 제가 제일 처음 꼈던 마스크인데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자, 다음 마스크는 짜잔! 요거는 클라 슬림핏 마스크입니다. 요거는 이제 중형이고 크림 베이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요거는 이렇게 딱 이렇게 한 번에 만져봐도 되게 폭신폭신한 그런 느낌이에요. 요 두께가 오늘 소개할 마스크 중에 제일 좀 도톰한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안쪽이 또 질감이 다르거든요. 겉에랑 안쪽이 질감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안쪽은 약간 이렇게 한지 질감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피부에 닿았을 때 조금 더 자극이 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 이렇게 칼국수 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폭은 9cm여가지고 이것도 좀 좁은 편이에요. 착용을 해봤을 때 굉장히 뭔가 이렇게 딱 슬림하게 떨어지는 느낌이어가지고 전 사실 핏은 이게 좀 많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좀 베이지로 구매를 안 하고 크림 베이지 좀 밝은 걸로 구매를 했더니만 이게 이렇게 딱 피부에 댔을 때 뭔가 상대적으로 제 얼굴색이 많이 죽는 느낌이어가지고 좀 별로 이 색깔 말고 딴 색깔 살걸 이런 후회가 살짝 들어요. 근데 하여튼 요거는 이제 이렇게 딱 썼을 때 옆모습도 굉장히 코가 이렇게 막 부리처럼 진짜 막 부각이 많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 마스크는 짜잔! 이비의 KF94 보건용 마스크입니다. 요거는 이제 M 사이즈 중형 베이지로 구매를 했고요. 얘도 이제 이렇게 딱 보시면은 요 끈이 이제 칼국수 끈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요게 이제 조금 다른 마스크들에 비해서 끈이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탁 했을 때 뭔가 끈이 조금 조이는 그런 느낌이 났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 이렇게 보시면은 얘도 이제 역시나 요 한지 질감으로 겉에랑 느낌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요 한지 질감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베이지 색인데 뭔가 베이지라고 해도 다 같은 베이지 색은 아니더라고요. 요거는 조금 더 색감이 자연스러운 베이지 색이어가지고 요 색깔은 좀 예쁘게 뽑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 폭을 재봤을 때 여기 11cm였거든요. 착용을 해봤을 때 뭔가 얘도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떨어지는 느낌. 근데 이제 끈이 조금 타이트해서 그런지 이렇게 얼굴을 완전 착 하고 잡아주는 느낌. 근데 이제 여기 끝부분 있죠? 여기가 이렇게 살짝 동그랗게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약간 각져 보이는 거. 고구에 조금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피하셔도 좋겠지만 뭔가 이렇게 얼굴 딱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느낌이라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다음 마스크는 짜잔! 에어에이드 마스크입니다. 요것도 이제 에어에이드 2D 마스크. 요거 M 사이즈였고 얘도 베이지. 보면은 얘는 조금 더 노란기가 많이 도는 그런 베이지 색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겉에 도돌도돌하게 이런 촉감인데 여기 안쪽도 이제 이 질감이 똑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막상 피부에 닿았을 때 그렇게 막 거칠거나 뭐 이렇게 엄청 자극되거나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폭이 10cm인데 여기 이렇게 뭔가 이 라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슬림해 보이는 느낌? 이렇게 착용했을 때 뭔가 라인이 뭔가 여기가 또 폭이 너무 길지도 않아가지고 이상적인 얼굴형 그런 느낌입니다. 하여튼 이거 조금 마음에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아쉬운 거는 이거 딱 썼을 때 이 옆부분 있죠? 여기 코가 좀 되게 생각보다 많이 뜨는 느낌? 진짜 이렇게 약간 부리 같은 느낌. 그리고 또 이제 좋은 거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코 부분에 여기 이렇게 트임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밑에 턱 부분도? 근데 그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좋아요. 자, 다음은 짜잔! 요거 마지막 마스크. 요거 아에르. 아에르 어드밴스드 라이트 S 보건용 마스크. 이름 되게 길어. 이거는 KF80이고요. 그 다음에 중형 라이트 베이지 M 사이즈입니다. 요거는 이제 폭이 12cm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얘도 칼국수 끈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아쉬운 거는 요게 이제 컬러 마스크들은 요거랑 요거랑 컬러감이 맞춰져 있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조금 약간 생뚱맞아 보이는 느낌? 저는 조금 많은 거를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이제 색감 되게 예쁜 베이지라고 생각을 해요. 썼을 때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 그리고 얘도 역시나 여기 이렇게 넓어가지고 그런지 숨 쉬기는 진짜 굉장히 편하고 근데 이제 요런 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 이 요 부분 있죠? 여기가 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별로 안 입어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얼굴이 이렇게 각져 보이고 둥글럭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별로. 하여튼 요렇게 요것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마스크 한 번 더 살펴봤는데요. 사실 저는 마스크가 이제 세부리형은 여기 옆면 있죠. 거기가 폭이 좀 좁은 게 제 취향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 2, 3등을 발표를 해보자면 일단 3등 시노텍스, 2등 에어에이드, 그리고 1등 클라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와. 근데 이제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 이제 에어에이드 마스크 진짜 많이 끼고 다니는데 이게 사실 가격도 진짜 저렴하고 핏도 진짜 예쁘고 이래가지고 가성비 면에서는 제일 짱이잖아. 근데 하여튼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고서 좀 마음에 드는 거 있다 하시면은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마스크 리뷰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